4대가 연주하는 흥겨운 국악이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집니다.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대학로의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올해로 34회를 맞은 서울무용제의 개막 축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창작 무용가들이 선망하는 거쳐야 할 관문이며 동시에 축제의 장입니다. 창작 무용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안무가라든가 그리고 무용술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예요. 야외 무대를 좀 크게도 확대시켜가지고 젊은 그 혈기가 넘치는 무용술 그리고 이 무용제를 통하거나 아니면 뭐 콩쿠르를 통해서 그 좀 혈기 왕성하게 저기 활동하고 있는 무용술이 무대에서 그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경쾌한 음악과 함께 발랄한 몸놀림을 선보이는 무용수의 춤사위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올해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에서 주니어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고교생 손주은 양의 축하 공연. 첫사랑의 설레는 감정을 춤으로 마음껏 표현하는데요. 이어서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 대상 수상자인 임종경 무용수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존 레논의 노래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으로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춤을 통해 전달합니다. 발레 공연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대표적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셜 발레단이 선보이는 베니스 카니발. 이처럼 발레를 비롯해 한국 무용, 현대 무용 등 순수 무용 전 장르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서울 무용제는 1979년 대한민국 무용제로 처음 시작된 후 창작 무용을 중심으로 매년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축하 공연과 초청 공연 이외에도 장르별 참가 무용단들의 경연이 축제 기간 동안 함께 진행됩니다. 네, 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서울 무용제가 열린다 그래서 무용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려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무용에 원래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좀 더 많이 홍보 같은 걸 많이 해서 예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무용제는 다음 달 17일까지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용축제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